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옥 채널입니다. 오늘은 우리 베란다에서 키우고 있는 스윙장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요즘에는 날씨가 좀 춥잖아요. 그래서 지금 창문도 닫아놓고 지금은 밤입니다. 밤인데 지금 이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지금 요즘에는 좀 문을 닫았다 열었다 지금 그러는 중이에요. 지금 애들이 꽃머리들이 지금 한거 지금 맺어 있기 때문에 이거 보세요. 지금 뭐다 집집마다 다 여러분들도 그 꽃머리들이 많이 맺혀 있으리라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희들도 이제 보면은 환경에 따라서 꽃이 빨리 피고 좀 늦게 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그때 빨간 거 하나 꽃이 피고 다 지었어요. 하나는. 그런데 이 다음 것들은 지금 꽃멍울이들이 이리 맺혀서 이거는 지금 가재발 그 주황색이거든요. 참 얘도 귀한 선인장인데 원종 개발 선인장 그 오렌지 꽃은 있어도 가재발 선인장은 그 주황색이 조금 드물게 보이더라고요. 잘안 보이는 중인데 우리 지금 이렇게 키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와 우리 꽃보다 예쁜 우리 선인장 너무너무 꽃 잎이 지금 꽃보다 더 이쁘게 지금 물이 들어 있어요. 너무너무 예쁘게 잎이 지금 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살짝 보면은 우리 원종 개발 선인장들도 지금 싱싱하게 잘 크고 있고요. 보세요. 한번 지금 이제 찬바람이 불고 시원해지니까는 이렇게 지금 윤기가 잘잘 돌고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쪽에는 또 우리 흰 꽃입니다. 하얀 꽃이 지금 하나가 피었어요. 하나가 지금 피어서 지금 지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이제 꽃멍이들이 이렇게 예쁘게 예쁘게 지금 확 가득합니다. 한가득한데요. 그런데 지금 그 농장에서 가져오면은 보통 보면 금방 싸오면은 그 새파랗잖아요, 잎이.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계속 베란다에서 햇빛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잎이 탄탄해지면서 잎이 통통하면서 반질반질하면서 이렇게 불그스름합니다. 다 지금 우리 가지발 선인장들이 지금 여름에도 햇빛을 보았고 또 가을에도 햇빛을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잎들이 지금 새파랗지 않고 이렇게 울긋불긋하게 지금 단풍이 들어있어요. 근데 얘는 이걸 한번 보세요. 여기는 저기 오렌지 꽃입니다. 오렌지 꽃그 이제 얘들이 대품으로 이제 제가 봄에부터 키웠었는데요. 그랬는데 지금 햇빛에다가 지금 1년 동안 놔놨더니 울긋불긋 지금 햇빛이 저기 물이 들어서 잎이 물이 들어서 이렇게 예쁘게 지금 잘 크고 있습니다. 꽃도 따주고, 꽃 피고 나서 꽃 따주고, 잎 따주고, 가지도 따주고 그랬는데도 이렇게 많이 번져서 지금 이렇게 많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얘가 지금 그 봄에 피는 원종 개발 선인장 그 오렌지 꽃입니다. 와, 우리 여기는 원종 개발 선인장 잎꽂이를 해놨더니 이제 겨우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생기가 돌고 있어요. 얘들을 잎꽂이를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아직은 회복이 덜돼 있는 상태고요. 왜 햇빛을 가을 햇빛을 보여줘야 된다고 맨날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보통 보면은 이제 방그늘에다가 키우다 보면은 선인장들이 가지발 선인장들도 그렇고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농장에서 바로 가져오면은 새파리 갖고 힘이 없어가 만지면은 뚝뚝 끊어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런데 햇빛을 좀 이제 여름에는 그 방그늘에다 놔놔야 되고요. 한 여름에 햇빛은 다좀 피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가을 햇빛은 많이 보여줄수록 좋아요. 가을에는 그 이제 날씨가 시원하면서 햇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얘들한테 그렇게 큰 무리가 없이 오히려 그 성장하는 데 엄청 그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햇빛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탄탄해지면서 울긋불긋하게 지금 물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도 하얀 선인장인데, 아, 완전히 백합입니다. 백합. 흰 선인장인데도 얘들도 물이 약간 들었어요, 지금. 이제 꽃봉오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다 지금 물이 들어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탄탄합니다. 여기도 원종개발센터 오렌지 꽃인데 얘들도 지금 햇빛을 보여줬더니 이렇게 저 붉으스름한 꽃 지금 잎이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빨간 잎을 가지고 있고 자 다들 지금 꽃송이들이 나와갖고 난립니다. 지금 얘들이 이제 다 피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이거는 진짜 이거는 몇년 됐는데도 얘는 키가 많이 자라지를 않는 꽃인 것 같아요. 너무 꽃이 이쁜 앤데 아, 흰 분홍인데 너무너무 이뻐요 애들이. 그런데 그냥 이렇게 통통해 살이 쪄가 완전히 통통해가 막 완전히 건강미가 넘치는 그런 선인장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원종개발선인장은 아직은 꽃무װװװ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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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려고 꽃이 피려고 이렇게 꽃몽우리가 나왔는데요. 원종 개발선인장은 옛날 개발선인장들은 좀 그 늦게 꽃몽우리가 나와서 늦게 핍니다. 그래서 아직은 얘들은 이제 새파란 채로 그대로 있어요, 지금. 예, 얘들이 한 1월에서 2월 달에 꽃이 피기 때문에 아직은 멀었어요, 얘들은. 그래서 꽃몽우리가 나오려면 한 달 정도 넘게 있어야 꽃몽우리가 조금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예쁜 꽃들, 예, 울긋불긋하게 정말 이렇게 단풍이 든 것처럼 너무너무 예쁘게, 예, 햇빛을 보고 지금 물이 들었어요. 여기도 햇빛을 보니까 너무 튼튼하고 건강합니다. 건강하면서 이렇게 살짝 물이 들면서 이렇게 꽃몽우리가 나오고 있어요. 너무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얘들을, 예, 꽃이 피게 되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도, 예, 해옥채널에 오셔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릴게요. 구독하고 좋아요 꾹꾹 눌러주고 가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